소리로 돈다네요. 본다?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소리는 듣는 거 아닌가요? 쇼호스트가 한 100명이 되는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가진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쇼호스트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생생하게 좀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책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의 많은 부분이 책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고 싶은 책을 읽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뿌듯하고 너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봉사이고요. 오디오북뿐만 아니라 점자 도서랑 큰 글자 도서 같이 여러 대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쉽게 도서에 접근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드림보이스 사업은 저희 롯데홈 쇼핑에서 16년부터 현재 7년여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CSR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보 접근성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서를 음성 도서로 녹음하고 제작하고 배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있어서 교육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점자잖아요. 점자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는 이 녹음 도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림책은 작가분들이 직접 해설도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애들이 들었을 때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서 학습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져서 우리가 독서 교육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가진 재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걸 듣고 꿈을 키운 친구들이 그 재능을 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시즌4까지 이어진 음성도서랑은 다르게 이번 시즌5는 초등학생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진로 직업과 직업 선택을 위해서 베스트셀러 25권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림 해설을 할 수 있는 전문 성우분들을 섭외해서 그림 해설 도서까지 추가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들을 탐색해보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본다는 것보다 소리로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볼 수 없는 거였는데 소리로 느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기분일 것 같아요.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소리는 세상을 보는 힘이자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ESG 경영의 일환으로 시각장애 아동과 동반 성장을 위하여 꾸준한 드림보이스 사업 활동을 전개 및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드림보이스 파이팅! 드림보이스 화이팅! 드림보이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